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막상토크 진행을 맡은 임동석입니다. 자, 오늘도 금요일 밤 늦은 시간이긴 합니다만 어김없이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지금부터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발맞춰서 좋은 정보들, 시장에 대한 분석 그리고 전략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증시부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전일보다 18.82포인트나 올랐습니다. 거의 1% 가까이 올랐고요. 1926.36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거래량과 거래 대금 각각 2억 9,621만 주 그리고 대금은 4조 9,61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굉장히 힘있는 코스피 지수였었고요. 자, 우리 오늘 코스닥은 조금 약세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에 하루 만에 다시금 3.63포인트 하락하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마감을 한 오늘 증시, 이번 한 주의 마감이자 또 8월 증시의 마감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날이겠죠. 9월을 더욱더 튼실히 대비하기 위해서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김도영, 김용준 두 분 멘토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뭐 안 그래도 좀 정신 사나운 우리 증시인데 또 글로벌 증시이기도 한데 뭐 시리아 쇼크까지 겹쳤습니다. 뭐 살인 독가스를 썼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좀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실 증시에서 우리 증시에 사실 돈이 뭐 버느냐 못 버느냐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논하는 자리에서 인명과 연관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참 적절치 않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는요. 자, 하지만 또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악재임에도 틀림없기 때문에 또 이 악재에 대해서도 오늘 이야기를 좀 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자, 미국의 독자적 공습에 대한 움직임, 뭐 이런 의지를 계속해서 내비치고 있는데, 자, 오늘장에서 이런 분위기가 우리 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오늘 그 이야기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준 멘토님. 네. 일단 뭐 오늘 전체적으로 장을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거래소 강세에 코스닥 약세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거래소가 지금 강세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가 결국 이제 시가총액 1위, 2위 업체들이 주가가 이제 강하게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게 이제 뭐 썩 좋았던 분위기는 아니지만 일부 몇몇 종목에 좀 집중이 되는 그런 상승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좀 하나 있는데요. 차트를 잠깐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지수는 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래량이 지금 못 따라오고 있다는 얘기죠. 거래량이 못 따라온다라는 것은 지금 모든 매물들을 지금 소화하고 지금 상방으로 가는 거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종목을 가지고서 지수만 좀 견인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이 부분은 분명히 아마도 선물과 연계된 외국인들의 어떤 그 전체적인 그 바스켓 매수 쪽의 좀 방향들이 좀 컸을 거고요. 좀 집중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강조됐다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그 오늘 그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가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이제 마이너스권으로 이제 그 하락 마감을 했는데, 물론 이제 영향은 이제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이 오늘 하한가를 좀 들어갔는데, 외국인들이 이제 장 막판 무렵까지 보다 보니까 이제 거의 180만 주 정도 매도를 하면서 끝까지 밀어내더라고요, 하한가까지. 지금 이제 그 특징적인 부분들은 거래소는 최근 들어서 기관들이 외국인들이 수천억 원씩 사들여 오는데, 그 코스닥하고 그 코스닥에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동반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동반 매도를 하는데 그 규모가 3일 정도, 4일 정도 동안 거의 2,500억 정도니까 사실은 엄청난 양을 지금 사실 쏟아붓습니다. 이제 그 중에 상당 부분 이제 셀트리온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외국인들이 지금 현물과 선물을 동시에 매수하는 것들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의외로 좀 지수가 네. 좀 강하게 움직인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선물 시장이 이제 그 외국인들의 그 동반 매수는 이런 측면에서 좀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진 시장은 너무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이머징 시장에서 뭐 인도, 인도네시아 이런 데는 좀 불안하기 때문에 결국 외국인들이 지금 대안으로 한국과 중국을 좀 대안으로 찾고 좀 돌아들어온다는 얘기는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결국 그 중에 일정 자금은 좀 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 선물 옵션 만기를 겨냥한 외국인들의 방향이 위쪽이다라는 얘기는 지속적으로 좀 드렸던 부분이고, 그거와 맞물려서 외국인들의 매매는 이해를 할 수 있으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동훈 멘토께서는 또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요? 네, 일단 지난번에 분명히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큰 틀로 좀 말씀을 좀 드렸으면 확률과 통계는 늘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번 주 내내 5거래일 연속해서 유가증권 시장에 양봉,
자, 이 모습 그대로 연말까지 하루도 빼지 않고 양봉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수급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최종 6시 부분에서 5천억대의 매수세로 좀 마감하는 모습들이 가장 특징이었고요. 코스닥 시장 쪽에서도 보면 외국인과 기관계의 매도 부분이 나오고 있지만, 자, 일부 정도의 차익 실현 욕구가 좀 강하다. 그것은 이제 지수 쪽으로 먼저 9월 동시 만기는 그 어느 때보다 외국인들도 포지션을 정리하고 나가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일단 지수 쪽을 우상향 쪽으로 하기 위한 작업 중에 하나로 코스닥의 일부 차익 실현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선물 시장 쪽에서는 마감 쪽에서 이제 매도 우위 쪽으로 전환이 되긴 됐었는데요. 자, 오늘자 한마디로 정하면 웰컴 투 외국인이었다. 현 선물을 동반해서 시장을 주도하면서 올라왔다. 그런데 이것이 시장을 무조건 위로 가기 위한 작업이냐라고 여러분들이 물으신다라면 전 아니올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조심해야 될 날이 분명히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 전에 시장이 단순하게 자금력의 우리나라의 저평가 국면과 다른 여타 신흥국과 대비해서 시장이 매력 있는 것은 사실이나 본격적인 신호탄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9월 동시 만기를 앞두고 웩더덕 현상 자체의 포지션 구축 때문에 일단 상방쪽으로 땡겨주었다. 자신있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세 하락을 논하지 말자라고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그 부분 속에서 우상향 쪽으로 좀 열어두었고요. 이것이 이제 기술적으로를 벗어난 위쪽의 심리저항선에 거의 다 돌아왔기 때문에 살짝은 눌렸다 갈 것이다. 하지만 그 큰 파동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의 상상 이상이 위아래가 열려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살짝 잔치를 먼저 샴페인을 터뜨리지 말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그 수급 상황 등등에 대해서도 좀 더 좀 상세하게 좀 언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는 어떤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는지도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어떤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김도영 멘토께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뭐 시장이 우상향이 갔다 그리고 지수가 올라갔다라고 해서 모두가 다 웃으셨습니까? 전 다시 한번 반문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시장의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분석을 해보면 최악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종합지수 쪽으로 많이 붙어있는 대형주 쪽에서는 추격 매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아쉬운 부분이 도래됐고요. 또한 최근 들어서 코스닥의 중소형주 랠리가 가능하다라고 연초부터 모두가 다 언급되고 있는 시점에서 최근 들어서 갑작스럽게 수급의 꼬임에 의해서 지금 눌려주고 있는 패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중소형주 자체에 추격 매수했던 분들의 고점 대비해서 또 마이너스권에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지수 상승 쪽으로만 가고 있는데요. 자, 이게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게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금일 수급적인 측면에서 업종별의 투자자별 동향을 좀 살펴보면요. 외국인들이 현재 기준에서 종합지수의 5천억대 매수 유입으로 마감을 쳤는데 전기전자와 운수 장비를 합쳐놓으면 4,300억대가 넘습니다. 자, 오늘만 그랬느냐? 어제도 그랬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장주의 역할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삼성전자를 볼 수 있겠고 그리고 현대 기아차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시장에서 모두가 다 통용돼서 우상향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왜곡된 지수를 올려놓기 위한 파생 쪽의 포지션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중요한 구월물이기 때문에 이 이용을 하기 위한 포지션 구축 때문에 상방으로 좀 가져왔다. 그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살짝 징후를 느끼셨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보험 쪽으로의 매수세가 그 다음으로 전기전자 운수장비 뒤에 보험 쪽으로 매수가 좀 유입됐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 그리고 전기가스 쪽으로 집중이 됐다는 것. 자, 두 개 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지수 방어주 성격을 좀 일부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랠리 자체가 여기서 바로 다이렉트로 2000포인트를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살짝 쏟아지는 가랑비도 지금은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스피는 지금 연일 잘 나가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사들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반면 좀 코스닥이 약세를 보이는 게 살짝 아쉽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하는 것들도 눈에 좀 거슬리긴 하고요. 그리고 오늘도 3포인트 가까이 빠졌던가요? 이런 약세를 띄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러는지 또 앞으로 흐름은 어떠할런지 두 분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김용준 멘토님. 네.
일단 뭐 최근에 이제 지수 하락,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 하락을 할 때 대표적으로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았고요. 제일 먼저 팔았던 건 기관이 먼저 팔았습니다. 기관이 먼저 팔면서 외국인들이 좀 관망을 하다가 전전일부터 이제 외국인들이 좀 그 매도를 같이 가세를 했었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기관들이 이제 매도 규모가 커지진 않았고요. 오히려 이제 기관들은 약간 주춤해지는 모습에서 오늘 외국인들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팔았는데 그 부분은 거의 대부분의 물량이 셀트리온이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자, 이 지금 외국인들이 외국이나 기관들이 왜 여기다 이렇게 퍼붓느냐? 일단은 그 분명한 건 기관들은 지금 포트 정비에 좀 들어갔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포트 정비 차원에서 일단 종목 교체가 분명히 진행됐던 것은 전체적인 흐름상으로 맞았던 것 같고요. 외국인들은 특정 종목에 대한 매도가 좀 집중됐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흐름에서 그럼 외국이나 기관이 앞으로 더 많은 물량들을 쏟아내고 더 시장을 안 좋게 만들 거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 생각입니다.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 일단 지금 대형주는 지금 많이 올라왔고요. 이제 대형주가 여기서부터 추가적으로 오버슈팅이 나오기가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대표적인 측면에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박스권 상단을 우리 140만 원 정도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기준으로 보니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고 한다면 하루 정도 좀 더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 있을 것 같고요. 아마도 거기를 넘어가지를 못할 거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이제 그 현대차인데 현대차 역시도 지금 오버슈팅 구간에 지금 들어와 있다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그 시가총액 상위 1위 2위 업체가 조정을 받는 시점에서 그 대안으로 분명히 중소형주들이 다시 부각될 거고요. 오늘 그런 측면에서 약간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 그 핵심 몇몇 종목들은 오늘 좀 자리를 잡으면서 돌아 나오려고 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다.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다 하고 나면 매물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매물 공백에 따른 자연스러운 반등이 나타나는 사이클이 다음 주에 나타날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반등을 넘어서 추세 상승으로 넘어가는 종목이 있고요. 반등에서 끝나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음 주부터 중소형주의 랠리는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뭐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이 요번에 팔아준 것이 단기 저점을 빨리 찍어주는 고마운 현상이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에 대한 점검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이번 주 국내 증시 주목받았던 핫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가 반등을 시작한 지난 23일 이후 외국인이 국내에서 6거래일 동안 1조 5천억 원의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포스코 등 시가총액 20위 안의 종목에서만 1조 원 이상을 담았습니다. 업종별 밸류에이션보다는 시총 상위 업종을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어 인덱스 펀드 한국 시장을 사고 있다고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선물에서도 외국인들은 지난 23일부터 29일까지 5거래일간 19,000 계약을 판매했습니다. NHN에서 분할 상장된 게임회사 NHN 엔터테인먼트가 이틀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NHN 엔터테인먼트는 NHN이 68대 32의 비율로 기업 분할을 한 후 지난 29일 재상장돼 매매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분할 상장한 NHN 엔터테인먼트는 전거래일보다 가격 제한폭까지 하락해 10만원대까지 내렸으며 상장 이틀째인 네이버는 7% 가까이 급락하며 전날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미국의 시리아 군사 개입 가능성이 제시되면서 전쟁주와 정유화학주인 SK이노베이션 등 유가 상승 소재주가 주목받았습니다. 현재 영국의회는 시리아 제재 동의안 부결로 군사 개입에 제동이 걸렸지만 미국은 단독 공격이라도 나설 것임을 시사했으며 의회 의결이 필요 없는 프랑스는 지원 사격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연기금의 10% 룰의 완화로 국내 증시의 큰 손인 국민연금이 특정 기업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규정 완화가 국내 증시의 수급 개선에 도움이 되지만 지수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거두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규정 완화로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자는 앞으로 지분 10% 이상 매매한 날의 다음 분기 첫째 달 10일까지만 공시하게 되었으며 전문가들은 10%의 룰이 완화되면 국민연금 9% 보유 종목들이 단기적인 수혜를 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움직임과 아시아 신흥국 외환 위기설, 미국의 시리아 공습 가능성 등으로 해외 증시들이 비틀거리고 있지만 유독 한국 증시는 선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은 투자 자금을 유치하고 있으며 코스피 지수는 이틀째 상승하며 1920선을 회복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는 거시경제가 안정됐다는 평 때문에 한국 금융시장이 선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등 아시아 신흥국에서는 앞다퉈 주식을 처분하는 추세지만 한국 증시에서는 이달 들어 2조 원 넘게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가 미국 출구 전략 충격으로 휘청이는 신흥국 증시와 달리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가 신용등급 상향 가능성이 제기돼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가 한국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할 경우 최근 두드러진 신흥국 투자펀드의 한국 주식 매수세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S&P의 한국 국가 신용등급 상향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으며 지난 29일 S&P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 신용등급을 A+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한 점도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주간 핫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짚겠습니다.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5천억 원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이로써 이틀 만에 1조 원 규모의 매수를 보인 셈인데요. 지난 6거래일 동안에는 무려 1조 5천억 원 규모의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자, 다른 나라에서는 반대 움직임을 보였다고 하는데 유독 우리 증시에서 이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그 이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 그 고민이 가장 첫 번째 고민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영주 멘토님. 뭐 반복되는 얘기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결국은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사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사는 이유는 두 가지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결국 이제 그 선진 시장 쪽에서는 지금 초과 수익과 더 이상 이제 그 초과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상태. 그리고 이머징 마켓에서는 이제 인도, 인도네시아, 뭐 말레이시아, 태국, 뭐 터키까지도 시장에서는 그 매수를 하기가 좀 불안하다. 결국 그래서 이제 그 대안으로 나왔던 게 한국과 중국이고요. 한국과 중국이 전체적인 지금 현재 글로벌 유동성 자금에서의 어떤 하나의 대안으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결국 선물 옵션 만기와 관련된 그 방향성에서의 어떤 그 파생과 연결된 어떤 방향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는 이해가 될 수 있고요. 앞부분에서 일정 부분은 중장기 펀드가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요. 파생과 연결된 쪽은 한머니가 좀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가만히 그 다시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삼성전자가 왜 빠졌냐. 삼성전자가 성장성에 대한 부분에 분명히 논란이 있었고요. 그 부분을 그 해소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다시 140만 원대 진입하게 되면 과거에 못 팔았던 매도 물량들이 좀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현대차 역시도 비슷한 맥락에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 규모가 지금 확대되고 시장에 올라가는 것을 갖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모든 게 끝나서 올라간다라고 보시기는 어려울 거고요. 결국은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분명히 다음 주에는 저항권에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에서 외국인의 매수는 일단 고맙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여기서 일단은 대형주 그동안 못 파셨던 종목들 그 정리하는 그런 시점으로 좀 잡으셔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이슈가 어느새 좀 시장에서 목소리가 상당히 좀 잠잠해진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게 반드시 길지 않은 시간 내에 닥쳐올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증시에 좀 발목을 잡는다라든가 이런 걸 잠시 잊고 좋은 분위기에 취해서 증시에 발을 담근 분들의 좀 발목을 잡을 우려 이런 것도 있다라고 여겨지거든요. 이 가능성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좀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왜곡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부분에 뭐 위기 확산설, 대세 폭락설, 뒷북 너무 많이 때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희 쪽 김용진 멘토 좀 다른 의견을 좀 하나를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거래에서 6거래를 연속해서 1조 이상의 적극적인 외국인들의 매수는 바로 그동안 뱅가드 부분과 시장 쪽에 부정적으로 잡았던 대차장고에 대한 환매수 쪽, 즉 기존에 먼저 매도를 때렸던 물량들에 대한 시장의 발빠른 대응이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파생시장의 선물 매수 포지션과 함께 선물 쪽과 함께 동반해서 유가증권 시장인 삼성전자와
현대 기아차가 지금 상당히 편식되어 있습니다. 한쪽으로 쏠려나는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저희 주식 승천 프로그램과 막장 토크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현재 삼성전자의 지분율 자체가 외국인들의 강도가 조금씩 위쪽으로 우상향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대차장고에 따른 환매수의 속임수 우리한테는 살짝 보이면 페이크 그림자 쪽으로 볼 뿐이지 본격적으로 시장을 들어올리기 위해서 들어오는 신호탄의 매수세는 아직까지 징후가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러다 보니 1조 4천억이라는 선물 매도 폭탄 이후에 발빠르게 한땀한땀 모아서 종합상으로 현재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그 파생 포지션을 만들기 위한 구축 선택이고요. 그것은 대차장고의 쇼커버링 물량들을 이제는 환매수 쪽으로 청산하기 위한 시간 벌기 위한 작업이었기 때문에요. 본격적인 상승 랠리라고 가늠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여러분들께 제가 두 가지의 표현력을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바닥권에서 여러분들께서 종합지수 차트로 좀 보면요. 이미 6월 달에 우리나라의 패턴상으로는 바닥권에서 우상향 쪽으로 올라가는 폭 자체도 약했다라는 부분이죠. 전반적으로 월봉을 놓고만 보더라도 바닥 패턴 부근에서 지지력 여부에 대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박스권 하단부에 매물려 있었다라는 그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외 증시에 미국 증시만 놓고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컴퓨터가 좀 쉽지 않게 진행이 되는데요. 해외 증시 쪽을 좀 보시면요. 증시 차트상에서 놓고 봤을 때 미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 말고 월봉을 좀 놓고 보시면 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다우존스가 위쪽 상단에 열려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미국 지수는 위에 상단에 있고 우리나라 증시는 하단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전 세계 시장은 하나의 자금으로 움직입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이 이격을 계속 벌려서 갈 수 있겠습니까? 미국은 그 속에서 살짝 내려오기 시작했고 유럽과 함께 우리나라 증시는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이격을 좁히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한쪽이 그대로 머물러 있고 아래쪽에 있는 종목이 위로 지수가 올라가서 이격을 줄일 수가 있겠고요. 또는 위에 있는 지수가 내려오고 아래에 있는 지수가 올라오면서 이격을 좁힐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맞춰졌던 이번 주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다가 갖다 붙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청산가치와 저평가의 위치, 적정 주가 등을 얘기하면서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쉬운 것은 제가 부정적으로 무조건 보는 것이 아니라 편중되어 있는 삼성전자와 현대 기아차, 오늘은 그 세 종목에만 정확히 5천억 중에서 4,300억대를 들어왔죠. 어제는요, 무려 삼성전자와 현대 기아차, 그리고 딱 하나 더 들어왔더만요. 네이버입니다. 까지만 들어오고 다른 쪽으로 확산을 시켜주지 않는 상태에서 지수만 올라온다는 거죠. 이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현재 우리나라가 우호적인 영향력은 주어지고 있으나 시장이 완벽하게 위로 가기에는 여기서 무조건 추격 매수를 잡고 양봉을 따라잡을 위치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건 키높이가 맞춰졌기 때문에 쉬었다가 이제 정말 가기 위한 신호를 만드는 하나의 쉬어가는 라임 오렌지 나무의 그늘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이제 우리 증시가 아무래도 뭐 경제 전체에 대해서 좀 선행한다라는 거를 그런 인식을 지금 많이들 갖고 계시죠.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는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하반기 들어서 우리 전반적인 경제 또 경기 자체가 좀 호조세를 보이지 않겠는가. 뭐 대외적인 그런 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 증시가 안 흔들리는 걸 보니까 우리 경제 자체도 흔들림 없이 좋은 쪽으로만 계속 가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을 또 투자자분들이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 우리 경기에 대해서 어떤 진단을 내리시고 어떤 예측을 하시는지 김용준 멘토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국내 경기 상황은 결국은 그 대외 의존도가 높은 쪽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무엇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기보다는 결국 뭔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잘 팔은 그러니까 수출이 잘 돼야지만 경기가 좀 사는 쪽의 방향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결국 이제 우리나라 경기만 갖고 논하기는 좀 어려울 거고요. 결국 이제 미국 경기가 어떠냐, 유럽 경기가 어떠냐, 중국 경기가 어떠냐 이런 얘기를 좀 논해야 되는데
분명한 것은 이제 지금까지는 큰 축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까지는 향후 장을 지배했던 그 가장 키워드가 유동성이죠.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가 될 거냐 만들 거냐, 시기가 언제 될 거냐, 규모가 언제 될 거냐, 그리고 그것의 파급 효과가 인도네시아로 넘어가느냐 아니면 인도까지 넘어가느냐, 뭐 터키까지도 문제가 되느냐, 계속 이런 유동성에 관련된 얘기들만 지금까지 한 거죠. 근데 이제 서서히 무슨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냐면 이제 경기를 좀 봐야 된다. 경기가 지금 점점점 좋아지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렸고, 지난주부터 경기 논쟁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그 강조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경기가 정말 회복됐냐? 미국 같은 경우에 가만히 흐름을 하나 보시면 뭐냐면, 미국이 정확하게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났죠.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났을 때 어마어마한 자금을 쏟아붓습니다. 거의 이제 뭐 그 살포라고 했죠. 헬리콥터 벤이 비행기로 헬리콥터로 퍼부었던 거죠. 2조 5천억 불 정도 쏟아붓고 나니까 지금 시간이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몇 가지의 지표들이 좀 잡혀가고 있다는 거죠. 몇 가지의 지표들이 좀 잡혀가면서 그것이 경기로 이어지는 흐름이었고요. 그거보다 조금 늦은 시기에 한 2010년도 정도에 이제 유럽 사태가 문제가 되면서 유럽도 한 1조 유로 정도로 쏟아붓은 거고요. 그럼에 따라서 이제 최악의 고비는 유럽도 좀 넘어가는 것 같다. 뭐 그러면서 유럽의 어떤 자금 문제를 갖다가 엔화의 어떤 그 강세를 용인하면서 서로 간의 이해관계들이 맞물리면서 엔캐리 자금이 적절하게 유럽의 채권 문제를 좀 해결해 줬고요. 이제 이러한 어떤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근본적으로 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실물 경기로 이제 반영이 되는 부분이고, 그거에 대한 결과치들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 논쟁이 좋다 나쁘다라는 얘기를 계속하지만 결국 잡혔던 지표는 분명한 거는 미국 경기가 제일 문제가 됐을 때 실업률이 10%가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쨌든 간에 7%대로 떨어졌습니다. 실업률이. 실업률이 일정 부분 떨어졌고요. 최근에 나타났던 지표 중에서 중국의 HSBC PMI 지수가 50을 넘어서면서 중국 경기 지표가 까지도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선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국내 경기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제 지금까지 나타났던 것은 국내 경기 흐름에서는 스마트폰밖에 없었습니다. 스마트폰하고 자동차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좀 전체적으로 확산되면서 경기에 대한 여러 쪽의 업황들이 좀 살아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런 쪽에서 경기에 대한 지표들을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경기에 대한 지표들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하반기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그 선반영됐던 것들이 이번에 대표적으로 소외주의 반란, 바보들의 반란 뭐 이렇게 표현되는 조선철강, 뭐 화학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턴을 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중장기적인 흐름에서는 인정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이슈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증시가 지금 미국 출구 전략에 대한 충격 등등으로 좀 흔들리고 있는 신흥국 증시와는 달리 흐름이 굉장히 견조합니다. 특히나 이제 외국인의 순매수가 워낙 많이 몰리다 보니까 야, 우리 증시 이거 뭐 좀 더 기대해봐도 되는 거 아닌가, 한두 계단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끔 하는데요. 거기다가 또 연기금의 10% 룰 해제, 이런 또 호재가 우리 증시에 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밖에 우리 증시에 좀 힘을 북돋워줄 이슈들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또 반대로 좀 어두운 면이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건 역시 함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도영 멘토님. 네. 이번 주 가장 핫할 수 있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가장 기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외국인들의 귀환 자체가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실제적으로 안에 어떠한 빵에 앙금이 들어있는지를 보니까 단팥도 아니었고 또 그 팥 중에서 하얀색인가요? 뭐 그것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안에가 텅 비었더라는 거죠. 공갈빵이 됐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차 부분의 추이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의 투자 심리가 호전되는 부분, 즉 유가증권 시장의 대형주 쪽으로 매기가 쏠릴 수밖에 없었던 구조가 아무래도 이 연기금에 대한 그렇게 족쇄가 해제가 됐던 10% 룰에 대한 투자 심리가 호조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가장 크게 지금 9.99%까지 꽉 쳐서 사는 종목군들, 9%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아이러브 연기금이 언급이 되면서 우상향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 투자 심리를 호전시켜드는데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쌤 김도영은요, 저라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연기금의 10% 룰의 족쇄가 해제됐습니다. 연기금은 여러분들과 제가 가장 많이 잘 알고는 뭐죠?
증시의 방어, 구원 투수겠죠. 그런데 해제가 됩니다. 편안하게 한 주를 사고팔 수도 있고 열 주를 사고팔수록 편안해집니다. 외국인들 알게 됐죠. 왜 삼성전자 쪽으로 갑작스럽게 환매수가 확산돼서 대차를 줄이고 있을까요? 연계금이 시장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현대기아차와 삼성전자만 매수해 주어도 시장은 강하게 방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방어를 함으로 인해서 우상향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결국 그들의 수익구조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 라고 어쩌면 좀 빠르게 환매수가 급하게 들어온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점이겠고요. 그런 속에서 투자 심리가 대외적인 부분의 변수보다는 국내 자체의 연기금의 10% 룰 하나만을 가지고도 투자 심리를 호전시킬 수 있는 역할이 충분했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최근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신용평가사죠. S&P가 우리나라 자체의 신용등급을 상향 가능성을 상당히 주초부터 언급이 됐습니다. 시장의 기대를 많이 가져오게끔 유발을 시켰는데요. 그 부분은 긍정적인 시그널은 맞았었지만 현재 기준의 S&P 같은 경우는 작년에 우리나라를 A+ 등급 자체를 유지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3대 신용평가사,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미국발 신용 강등 때문에 정말 싫어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무디스와 피치 같은 경우는 지금 AA 상태라는 거죠. 올려봤자 그 상태를 유지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자신의 미국계 자금이 아니고 유럽계 자금과 그리고 중국, 중동계 자금이 저평가 국면에 있는 국내 시장으로 갑작스럽게 들어올 경우에는 준비되지 못한 대차 물량들의 손실들이 커질 수 있다는 거겠죠. 이것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 자체가 두 가지의 변수를 통해서 호전을 시켰고 5거래를 연속해서의 양봉, 강한 양봉이 중간에 한 두 가지 정도는 들어왔었지만 단봉 상태로 제가 계속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 그것이 바로 더 슈팅은 못 가게 막는 주범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연기금의 10%를 해제, 우리 증시에 두고두고 작용해 줄 수 있는 좋은 호재이면 틀림없어 보입니다. 거기다 이제 국가 뭐 신용등급 상향, 이런 호재까지 겹쳐준다면 우리 시장은 정말 큰 힘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자, 김용주 멘토님께서는 이런 호재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증시 어느 정도까지 좋아질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그 국가 신용등급 상향 조정을 가지고서 지수가 그 크게 올라가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모든 부분들은 거의 다 반영됐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지수가 추가적으로 뭐 2000을 간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얘기지만 저는 지수는 단기적으로 거의 왔다. 그 기준은 뭐냐면 삼성전자 기준과 현대차 기준을 봤었을 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제한됐다고 본다면 여기서 뭐 지수가 앞부분에서의 고점인 1940 정도를 상향 돌파해서 뭐 1960 정도까지 진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점에서 결국 지수의 이번 사이클의 어떤 부분들은 결국 이제 그 1940을 넘으면서부터는 좀 부담스러울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은 언제 정도에 가능할 거냐. 그러면 결국은 이 부분은 경기 회복 국면을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올라간다고 하면 삼성전자하고 현대차가 올라가는 사이클이 아니고 새롭게 업황이 턴을하는 쪽에서 그쪽에서 어떤 종목들이 나와야지만 이 지수는 본격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그걸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많이 빠졌던 거,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던 것들이 빠졌을 때 우리가 대부분 매수를 하는 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는 그 상승을 주도했던 주도 종목들이 뭐냐면 뭐 조선, 철강 이런 것들이죠. 근데 그 2007년도 고점을 찍고서 2008년도에 조정을 받을 때 대부분 일반인들은 뭐를 사냐면 조선, 철강을 사는 거죠. 근데 다음 사이클이 올라가는 거는 조선 철강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동차가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자동차가 고점을 찍고 밀려 내려올 때는 자동차를 다시 사는 거고요. 이제 삼성전자가 이번에 고점을 찍고 내려오니까 삼성전자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이클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결국 시장이 한 번씩 변곡을 맞고 나면은 주도주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삼성전자하고 현대차가 주도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각인하시고요. 향후 새로운 주도주가 뜨기 전까지는 이 지수는 본격적으로 상승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하시게 맞을 걸로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국내 증시까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두 분께서 드린 의견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잘 한번 그 높낮이를 잘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네, 자 그럼 가상계좌로 운영이 되는 우리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운영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천, 5천, 1억 원의 가상계좌 운영을 하고요. 100% 내 비중 제한, 재편입은 한 번에 한해서 허용을 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를 적용해 편입을 하게 됩니다. 네, 먼저 3천만 원 포트폴리오 가운데서 최명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셀트리온, 이거 두들겨 맞았죠. 15% 가까운 급락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수익률 좀 까먹은 것 같은데요. 제일바이오, 하지만 2% 넘는 상승세로 플러스권으로 전환됐다는 또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정대희 멘토입니다. 삼성 SDI 어제 5% 추가 매수 의견 주셨는데요. 시초가에 편입이 됐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어제 5% 추가 매수 의견 주셨고요. 역시 시초가 편입됐습니다. 승천주로 가져오신 성우 하이텍 3% 넘는 수익률로 출발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재훈 멘토의 포트입니다. 네, 두 종목인데요. 어제 승천주로 가져오신 코롱생명과 매수가 75,900원 편입. 그리고 만도는 오늘 편입 실패입니다. 월요일날 재편입을 시도하겠습니다. 가격과 비중은 12만원의 매수가, 목표가 14만원, 손절가 11만원, 40% 비중을 제한을 하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새로 오신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SNC 엔진그룹을, SNC 엔진을 지금 추천하셨는데요. 자, 목표가가 3,210원, 손절가 2,430원, 비중 40%로 높게 지금 잡아셨죠. 수익률이 하지만 또 1.36%로 벌써 탄탄하게 가져가고 계십니다. 네, 다음은 5천만원 포트폴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양순모 멘토입니다. 오늘 장에서 세중이 3% 떨어지는 모습은 보여줬지만요. 하지만 포트 수익률은 여전히 플러스권입니다. 나무는 멘토 보겠습니다. 별 특이사항은 없고요. LG유플러스 등 세 종목으로 편입이 되어 이슈입니다. 네, 다음은 김영근 멘토의 포트폴리오네요. 네 종목으로 편입이 되어 있고요. 동성하이캠 오늘장에서 4% 가까이 올라줬죠. 자, 어제 승천주 가져오신 아이원스 수익률이 좀 떨어졌는데 다음주 시장에서는 좋은 모습 보여주려고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노 멘토입니다. 오늘장에서 2% 넘는 상승세를 보여준 파트론, 현재 6.4%의 수익입니다. 네, 다음은 가장 큰 액수입니다. 1억 원의 포트폴리오를 운영하시는 신창환 멘토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134만원의 전량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장에서 삼성전자의 상승세로 시가인 136만원에 매도를 했고요. 네, 다음은 김도영 멘토입니다. 오늘장에서 현대상사 4%가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내일장 승천주, 삼성엔지니어링, 그리고 라온시큐어를 준비하셨는데요. 자, 먼저 삼성엔지니어링 매수가 8만 1000원, 목표가 8만 9000원, 손절가는 73,800원 널찍하니 잡아줬습니다. 비중은 15%이고요. 라온시큐어 보겠습니다. 매수가 2150원, 목표가 높습니다. 3100원, 손절가 2000원이 깨진 상황에서 1900원 선을 잡아줬습니다. 비중 역시 20% 잡아주셨네요. 네, 다음은 이효열 멘토의 포트입니다. 일진 디스플레이 어제 10% 추가 매수 의견 주셨고요. 포트폴리오에 반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에서 기아차, GS, 삼성중공업, 일진 디스플레이 전 종목이 잘 달려줬습니다. 네, 끝으로 또 오늘 함께하시는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인프라웨어 두 종목으로 편입이 되어 있는데요. 자, 사파이어가 현재 10% 가까이 올라 있고요. 인프라웨어는 6%대 손실입니다. 네, 내일장 승천주 AP 시스템을 준비하셨습니다. 매수가 1900원, 목표가 14000원이고요. 손절가 9300원, 비중 10%입니다. 자, 내일장 승천주 잠시 후에 보다 더 상세하게 그 내용을 듣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 승천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용준 멘토께서는 AP 시스템을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기존의 두 종목에서 이제 세 종목으로 늘어나게 될 텐데요. 자, AP 시스템에 대한 추천 사유부터 듣겠습니다. 네. 그 AP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그 AM OLED 장비 업체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장비 중에서 전공정, 후공정을 모두 담당하는 쪽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AM OLED 측에서 LTPS, 그러니까 그 이제 그 TFT LCD 쪽에서의 어떤 그 부분을 이제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이거를 갖다가 이제 그 옥사이드로 갈 거냐 아니면 LTPS로 갈 거냐 이 얘기인데 당분간 이제 삼성은 LTPS로 간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쪽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그 지금 이제 곧 조만간 삼성에서 어떤 일이 있을 것 같냐면 이제 그 본격적인 자금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장비 발주 관련해 가지고. 근데 이제 먼저 아마 스타트를 끊는 게 중국의 시안 공장의 반도체 장비가 일단 7조 원 정도가 단계별로 발주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 발주가 곧 조만간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AP 시스템 하면은 AM OLED 장비 발주가 나와야지만 주가가 움직이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반도체 장비 쪽도 나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먼저 부각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서 잠깐 설명드리겠지만은 지금 AM OLED 장비 발주는 당초에 이제 A3 라인 발주가 언제 나올 거냐에 가장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었는데 A3 라인은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A3 라인이 7월 26일 날 삼성 내부의 이사회를 거쳐서 장비 발주가 바로 나오는 걸로 알았다가 7월 24일 날 갑자기 이사회 전에 내부적인 그 기획실에서 잠정 보류 쪽에 의견을 내면서 AM OLED A3 라인이 언제 투자될 거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이제 포인트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9월 달 정도에 A3 라인 아니고 A2 확장 라인 쪽으로 아마 장비 발주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A3 라인은 지금 거의 잠정적으로 그 며칠 전에 나왔던 키움 증권 보고서에 의하면 11월에 A3 라인은 거의 확정적으로 장비가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다시금 그 장비 발주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이 살아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일단 매매 포인트는 먼저 반도체 장비가 먼저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월 말 정도에는 A2 확장 라인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11월 달에는 A3 라인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런 쪽에서 이제는 IT 장비주 쪽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AP 시스템 어느 정도 가격대로 잡아서 또 윗 상단 하단 밴드를 잡아서 투자를 해야 될까요? 네, 차트를 보면 잠깐 좀 설명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앞부분에 이제 올라왔던 것들이 이제 대부분 이때가 이제 그 AM OLED 장비주들이 본격적으로 장비 발주가 나왔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나오면서 그 상당히 좀 두각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더더군다나 이제 AP 시스템 같은 경우 이때 급상승했던 배경 중에 또 하나는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법적 그러니까 기술 유출에 대한 법적 문제들이 좀 있었는데 전혀 사실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9,000원대에서 이제 급상승을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 장비 업체들의 흐름들이 뭐냐면 고점을 찍고 상당히 이렇게 옆으로 길게 횡보 하락했던 패턴들이 지금 거의 다 유사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 가격 조정 받았고요. 기간 조정 받은 상태에서 새롭게 모멘텀이 부각되는 시점이 언제냐를 좀 찾아야 되는데 거의 이제 가격 조정은 거의 마무리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수급적인 측면에서 언제부터 들어오느냐인데 오늘 처음으로 기관이 그동안 팔다가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한 15만 주 정도 들어왔는데 이게 아마도 좀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매수 타이밍은 지금 정도의 가격대에 들어가시는 게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일단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손절 라인을 좀 잡아야 됩니다. 혹시라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가격대 기준으로는 앞에서 올라오면서 지지를 받았던 가격대. 그래서 9,300원 정도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고점은 앞에 고점대를 형성하는 14,000원대를 단기 고점으로 목표가는 1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300원, 그리고 매수 시점 현재 가격대 뭐 이 정도에 들어가시면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AP 시스템 김용준 멘토의 새로운 종목을 들어봤고요. 자, 다음은 김도영 멘토의 승천주를 듣겠습니다. 오늘 두 종목이죠? 예. 네. 첫 번째는 여러분들 뭐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스토리와 좀 다른 스토리를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건설주들이 상당히 바닥권에서 탈피하고 있는 국면들이 좀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관점에서
삼성 엔지니어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면 좀 간략하게 보십니다. 여러분들은 워낙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내수건설 경기와는 전혀 상관없겠죠. 삼성그룹에 속해 있지만 내수 쪽으로 가장 많이 잡고 있는 건 삼성물산입니다. 그렇죠?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동사 같은 경우는 해외 플랜트와 국내 플랜트 사업 쪽에서 그 원천, 턴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플랜트 자체를 혼자서 독식을 해서 공사를 수주하고 완전히 준공을 할 수 있는 그 기술력을 밑바탕으로 세계에서 인정받은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두 가지 이슈를 좀 봐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발 조달 비용에 대한 부담에서 상당히 해외 수주 모멘텀에 따른 이 호재 대형 건설사들이 부담에서 완화해서 나왔죠. 정부에서 그 금리 자체를 낮춰주겠다라고 했고 공격적으로 SOC 사업 부분부터 플랜트 사업 자체에 해외 가서 많이 수주를 해가지고 와라.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이자 부담을 비용을 줄여주겠다라는 얘기에 호재가 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대외적인 부분의 해외 건설 플랜트 수주에 따른 선진화 부분의 정책을 세우면서 이에 따른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다시 언급되고 있는 것은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 삼성물산과 그리고 또다시 삼성엔지니어링 동사가 합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시장에 확산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최근에 지분 매입까지 들어오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보여주기 시작했는데요. 자, 여기서 제가 하나를 좀 생각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 해외 수주에 관련된 건설주들이 동반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일상에서 접하고 있는 하나의 이슈가 있는데 그 이슈를 가지고 어찌 보면 같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낙폭과대라는 표현으로 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현재 정책과 엮여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수급적인 측면으로 조금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에는 동사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는 외국인들의 8월 말경쯤으로 들어오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압박부로 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와서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 동사 쪽으로 집중력 매기가 쏠려온 것은 한땀 모았던 연기금과 그리고 투신 쪽의 공격 패러다임이 들어왔다는 거죠. 금융투자도 마찬가지겠죠. 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부분에서 중기적인 플랜보다는 단기 슈팅 부분으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에 건설주 쪽에 삼성엔지니어링, 말 많고 탈 많았던 삼성엔지니어링 쪽으로 매수세가 기관계에 유입이 됐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외국인들 자체적으로도 오늘 자체의 첫 번째 시그널은 아니겠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생방에서 언급을 못 드려서 죄송하지만 이제 뭐 샘플러스를 통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생방송으로 말씀을 좀 못 드립니다. 그 관점을 놓고 본다면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부분이 들어오는 것은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지금 접하고 있는 하나의 이슈 포인트를 가지고 건설주 쪽으로 집중 매기가 쏠려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자 바로 제가 종목이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빠르게 차트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제가 중간에 보여드린 포트 중에서 차트상에서 이 빨간 세상의 기준가를 올라가는 패턴들을 좀 중요하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즉 바닥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가 기준점을 돌파해서 안착을 시도하게 되면 주가가 우상향으로 좀 열려지는 패턴들이 나오거든요. 진하게도 밑으로 쉬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주도 섹터가 될 것이냐? 그건 아니겠죠. 기술적을 이용해보자라는 관점이기 때문에요. 월요일날 제가 봤을 때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주초는 시장은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대형주가 먼저 수익률 게임이 나오기 때문에 삼성엔지니어링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눌림 매수를 잡고 8만 1000원대 부근에서 붙여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붙여잡으시면서요. 목표가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 쪽으로 8만 9000원 정도 좀 설정을 해서 놓고 보고요. 손절가는 7만 3800원 정도로 놓고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충분히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비중 15% 포트 편입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께 좀 많이 생소하실 겁니다. 저도 이런 종목군들을 그닥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요. 네, 바로 어떠한 종목이냐 하면
라온시큐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온시큐어라는 종목은요, 여러분께 생소하실 수 있는 부분, 저도 싫어했던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명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변경된 종목치고 제대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주는 구조는 없었죠. 하지만 동사를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해석하셔야 되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원래 동사는요, 자, 내 컴퓨터에 지금 제가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저희 방송국, 샘플러스 방송국에, 서울경제TV 방송국에 해커가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부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모바일도 요즘 모바일기에 상당히 확산되어 있죠. PC뿐만이 아닙니다. 보안, 개인정보 유출도 못하게끔 그런 것이 상당히 강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솔루션과 함께 보안 솔루션에선 현재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고 최근에 해커데이에서도 당당하게 상위권에 입성한 ICT 보안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현재 동사 같은 경우는 이번 들어와서 2분기에 실적 자체가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시작은 미비하나 그 끝은 광대하리라는 표현이 있죠. 그런 모습과 관점적으로 보면 하반기의 실적이 확대되는 관점이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자, 앞에 거 잊어버리셔도 되고 지금 거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하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통신 3사와 함께 유심을 관련시켜서 보안, 유심 인증 모바일 보안 솔루션이 현재 채택되고 있습니다. 오픈되어 있는 내용 쪽으로 보면요, 저도 더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통신 3사와 진행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 LG유플러스하고는 성공을 시켰습니다. 하반기 실적이 나온다는 거 보셔야 될 것 같겠고요. 그건 개당 990원으로 유료 서비스가 진행이 되면서 실제 수익 구조는 이 라온시큐어가 한 개당 납품이 될수록 영업이익 부분에서 50%를 가지고 온다는 거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장에 지금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이 유심카드, 보안카드를 쓰는 분들이 전체 인구 대비해서 2,800만 명입니다. 거기에 한 개당 우리가 1,000만 명만 잡고 한 개당 990원의 실적이 나온다고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라온시큐어 충분히 지금 현재의 위치는 매력이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산이 많아서 이런 종목군들을 들어가는 게 어렵다. 왜죠? 자산이 적으면 작은 종목만 캐야 됩니까? 왜죠? 저는 그 관점입니다. 그런 관점을 놓고 본다면 분명히 시장의 주도 쪽으로 가고 있는 종목군에는 집중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네, 컴퓨터 아직 안 켜지네요. 그래서 매매 전략을 일단 육성으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라온시큐어 동사 같은 경우는요, 위쪽으로 강한 슈팅 이후에, 그러니까 LG 쪽과 함께 통신 3사의 유심 보안 인증 서비스가 확정치가 나오면서 3사 쪽으로 같이 공동 개발한 것이 확인이 되었고, U플러스 서비스를 시작된다는 부분의 확산,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의 실적 가능 기대감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한 슈팅을 좀 가져왔는데요. 강한 슈팅을 하고 나서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라온시큐어 같은 경우는요, 현재 기준에서 이 부분이 강한 슈팅이 바로 나왔죠. 바닥권에서 누군가가 미리 알았던 것처럼 너무 빠르게 슈팅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현재 기준에서 눌려가는 패턴들을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이 관점을 놓고 본다라면 우리가 급할 필요는 없다. 고점 대비해서 눌림목 자체가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 자체적으로는 2150원 정도 아래에서, 자, 저는 급할 이유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죠? 시장 조정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2150원 이하 쪽으로 보면서 우리가 밴드 쪽에서 분할 매수를 잡아놓자. 뭐 당장 슈팅 가진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들 요거 하나 있습니다. 2150원에 붙여 잡으시다가 갑자기 2,300원을 양봉과 함께 거래량 수반하면서 대량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뚫어내면 추격 따라 잡으셔도 된다라고 분명히 핵심 포인트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 그래서 직전 고점보다 조금 더 높은 3,100원을 제시해드리고 손절가 1,900원을 제시해드리는데요. 바로 손절가 1,900원을 제시해드리는 이유는요. 자, 1,900원 정도의 위치만 우리가 하나만 놓고 보면요. 바로 이 자리라는 거겠죠. 슈팅이 나가기 직전에 눌림 자리입니다. 즉, 자금이 쏴졌던 2단 랠리를 가기 위한 슈팅 자리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깨진다면 위험 도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900원 손절가 제시해드리고요. 비중은 한 20%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추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계속해서 또 AS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 점검인데요. 김용주 멘토님부터 시작을 하시죠. 예. 일단은 이제 포트에 가지고 있는 종목이 두 종목이죠. 이제 하나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하고, 이제 인프라웨어인데,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에 대한 부분은 뭐 제가 워낙 오래전부터 설명을 드렸고, 이제 아마 이 종목은 한 두 사이클? 두 바퀴, 세 바퀴 정도 돈 거죠. 그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하단에서 잡아드렸다가 어느 정도 수익을 좀 내고 팔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다시 사이클을 잡았습니다. 이번에 사이클을 잡았던 목적 중에 하나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지금까지는 사파이어 인고수 갖고 응용했던 것이 LED 칩밖에 없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그 커버글라스 쪽의 부분이 좀 확대되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액 이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향후 지속적으로 보면은 그 영역이 계속 확대되는 부분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향후는 뭐 자동차에도 좀 들어갈 거고요.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쪽에 지금 확산되는데 일단은 지금 스마트폰 쪽에 커버글라스 쪽에 렌즈 쪽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강화율이라는 부분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강화율이라는 게 지금 장점과 단점이 같이 공존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강화율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초기에 폰이 새 거였을 때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근데 폰을 오래 쓰다 보면은 스크래치가 나면 거기에 먼지가 끼면서 우리가 이제 설탕폰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잘 부서진다. 근데 그게 결국은 그 스크래치 안에 먼지가 들어갔을 때 부서지는 현상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이제 그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의 이 소재를 가지고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부분들을 지금 적용 확대하는 부분들이 지금 검토되고 있고요. 지금까지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들이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많이 올라오다가 밀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기관들이 한 15만 주 정도 매도를 했는데 그 물량을 전부 다 이제 그 외국인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외국인만 사고 기관은 계속 팔아대고 있습니다. 근데 기관들의 어떤 매매 동향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물량은 나올 수 있고 그렇지만 외국인들이 떨어지는 대로 다 받아주는 걸로 봤었을 때는 지금 가격에 충분히 사주겠다는 얘기로 일단 들립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그 흐름이 이제 그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짧은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짧은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결국은 추가적으로 올라와서 중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턴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 뭐 차트 같은 거는 일단은 좀 크게 차트에 예민하게 보거나 하루의 등락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좀 길게 가져가는 쪽으로 좀 보실 필요가 좀 있을 거고요. 이제 인프라웨어입니다. 인프라웨어 같은 경우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스마트폰이 전체적으로 보급돼서 소위 말하는 기계는 다 개인 손에 주어졌다는 거죠. 그럼 그 안에다 뭔가를 넣어서 상업화시키는 작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컨텐츠 쪽에서 모바일 오피스 쪽이 될 거다. 그래서 모바일 오피스 쪽에서 얘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부분이 전면적으로 부상될 거고 실질적으로 수익도 많이 올라오고 있다. 조금 이제 지금 그 코스닥 시가총액 그러니까 코스닥의 그저 시가 비중이 있는 종목들이 기관에 지금 집중적인 공격들을 좀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좀 쉬어가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는데 아마도 다음 주 정도부터는 변화가 좀 생길 거라고 일단 판단이 되고요. 결국 이제 그 이제는 스마트폰을 만드는 쪽에 집중하기보다는 스마트폰 안에 집어넣어서 어느 쪽을 상업화하는 쪽이 중요하냐라는 얘기에서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좀 접근할 필요가 좀 있다. 그런 쪽에서는 아주 매력적인 내용들을 좀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질적으로 이 회사는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한 부분들이 전면적으로 좀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요. 최소한 안드로이드 폰 범위 안에서 PC까지의 호환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전면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매매 전략 그대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도영 멘토의 또 포트폴리오 AS 해보겠습니다. 네, 그 전에 제가 이런 얘기 드렸죠. 제 포트에 있는 인버스가 빠져나가는 그 시점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상당히 이제 랠리가 시작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 좀 드렸거든요. 이건 자이와 타이에서 두 가지 조건을 좀 나눠갈 수가 있겠습니다. 뭐 손절가 원칙의 룰에 의해서 포트에서 제외될 수가 있겠고 또는 저의 자이에 의해서 포트에서 제외가 될 수 있는데 자, 두 조건 다 제 포트에서 인버스가 없어진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손을 꽉 잡고 우상향으로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음 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코덱스 인버스 보유 의견 계속 좀 드리겠고요. 대신 손절가 부근을 조금 더 수정할 수 있다는 정도만 하나 정도 열어주시는데요. 현재 손절가가 7,650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열어두면서 한 7,400원대까지 수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 월요일날 정도에서 전략을 화요일날 정도까지 잡아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10% 보내니까 우리는 큰 규모의 자금일수록 위험 해치, 위험 수단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관점이 라면 최소한 1억 원 이상의 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 코덱스 인버스를 늘 5% 10% 정도는 계좌에 상존시켜주는 것이 그 리스크를 감안해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수가 갑작스럽게 급락이 나왔을 때 인버스에서 수익이 나면 그 수익난 자금을 가지고 그 종목의 단가 작업으로 들어가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현대상장은 상당히 위쪽으로 상당히 강하게 뽑았습니다. 보십니까? 바로 시장과 동반해서 어쩜 시장에서 내가 꼭 되자, 내가 삼성전자라고 했거든요. 근데 시가총액이 안 되잖아요. 그럴 순 없는데요. 위쪽으로 올라주고 있는 것은 두 가지 변수가 좀 있었습니다. 긍정의 시그널이 두 개가 있었는데요. 자, 첫 번째는요. 이미 납입했던 부분에 대한 세액 부분이 승소가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510억대의 부분이 다시 한번 환급됩니다. 일회성 비용의 플러스 요인이 하나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동사 같은 경우 자원개발 쪽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일부적으로 전동차 쪽과 관련된 볼렛 체질적인 상사 쪽의 매력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상에 가져왔고요. 오늘 중요 포인트는 상단을 좀 뚫어주었기 때문에 목표가 부근까지 좀 끌고 올라가보자 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이제 4007 동양이엔 핀 것 같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바닥권의 지지력 테스트가 분명히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다음 주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5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자, 저와 멘토링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손절 처리를 좀 빠져나가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수급은 좀 양호하지만 동양EMP 같은 경우는 2차전지 부분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중요 포인트도 갖고 있고 무선 충전 쪽으로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수급이 꼬여가고 있다. 기술적으로 역배열 장태가 들어왔다라는 부분 생각해본다면 좀 아쉽다. 그렇기 때문에 16,500원을 이탈할 경우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손절을 좀 지켜주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 멘토께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점검 및 AS까지 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시장이 다음 주에는 어떻게 흘러갈지 좀 예측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야간 선물 시장 동향을 살펴드릴 신한금융투자 글로벌 사업부의 이병주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뉴욕 증시 상황부터 정리 부탁드리죠. 예, 뉴욕 증시는 시리아 사태에 대한 관망세가 작용하며 보합세로 출발했습니다. 영국 의회에서 시리아 제재안이 부결되며 군사작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나토 동맹국 둘도 역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승인 없이는 공격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즉각적인 응징을 주장했던 서방국의 강경기류가 신중론 쪽으로 기우는 모습입니다. 오늘 발표된 경제지표로는 7월 개인소비지출과 시카고 구매관리자 지수가 있었는데요. 개인소비지출이 시장의 전망치를 하회하고 시카고 구매관리자 지수도 소폭의 상승으로 끝나면서 다소 실망스러운 경제지표가 주가에 어느 만큼의 하락 압력을 작용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유럽 증시 상황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럽 증시는 보합세로 출발해 현재 0.5에서 0.7%대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리아 공습에 대한 우려가 다소 잦아들긴 했지만 여전히 관망세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의회가 논쟁 끝에 시리아에 대한 군사 개입안을 반대 285표, 찬성 272표로 부결시키면서 영국이 당장 시리아 공습에 나갈 가능성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가 오바마 대통령은 언제든 군사행동에 나설 준비가 돼 있고 31일 시리아에서 유엔 조사단이 철수하면 공습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독일 7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1.4% 감소하며 두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예상치를 하회한 다소 실망스러운 경제지표도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시리아 악재 등등 좀 그런 걸 좀 염두에 두고 우리 투자자들도 대응을 해야겠다 싶습니다. 야간 선물 시장은요? 예, 코스피 선물은 1.15포인트 상승한 250.95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장중 251.70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으나 동시호가 때 0.65포인트 하락하면서 아쉽게 251포인트 상회 마감은 못 이뤄냈습니다. 전날 뉴욕 증시가 경제지표 호조와 시리아 사태 우려 완화로 상승 마감하면서 코스피 선물 역시 투자 심리가 개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7거래일 만에 순매도에 나섰지만 개인이 순매수로 돌아서며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베이시스는 마이너스 0.79로 하루 만에 다시 백워데이션을 기록했습니다. 거래량은 17만 5,340계약, 미결제 약정은 2,725계약 줄어든 12만 5,850계약을 보였습니다. 현재 야간 선물은 개인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외국인의 매도세가 다소 약화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의 이병주 연구원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주 국내 증시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꽤나 또 많습니다. 김도영 멘토께서 다음 주 체크해야 될 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네, 쌤쌤 주쌤의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 일정을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월요일날로 빠르게 출발 한번 해볼까요? 월요일날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것은 아무래도 최근에 중국 영향 좀 많죠. HSBC 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가 좀 됩니다. 확정치 47.7 부분과 예상치 상회되는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포인트 하나입니다. 50 넘어서게 되면 울트라 급등, 또다시 우리나라의 동반 매수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유럽 자체 적의 제조업의 PMI 지수 자체적으로는 그냥 유지 정도 나오는 지표이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미국과 캐나다가 휴장이 된다. 미국이 휴장을 합니다. 노동절 때문에. 그러면 이 관점을 놓고 본다라면 우리나라의 자유로운 시간 언제? 월요일과 화요일이다. 위로 땡겨도 월화에 땡겨놓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화요일날로 넘어가 보니까요. 역시 중국발 비제조업 PMI 지수 54.1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예상치 부분을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50 확장 국면을 유지가 되는지 포인트로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미국에서 드디어 출발합니다. 앞으로 향후 조기 종료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는 부분 수면으로 좀 줄어들었긴 하지만 ISM 제조업 지수가 좀 나오니까요. 이 부분 계속 50 이상 쪽으로 예상치인 55.4를 넘어서는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요일날 줄줄이 나오네요. 제가 이번 주 20포인트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중국발 HSBC 쪽 서비스 PMI가 나옵니다. 자, 중국은 이제는 제조업과 비제조업도 중요하겠지만 서비스업에 대한 지표값 자체도 해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포인트 꼭 잡아서 보시니까요. 포인트 하나 드릴게요. 월화수 10시 20분부터 10시 40분에 너무 공격적으로 하지 말자 포인트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또 다시 중요한 거 하나 정도는 미국의 연준의 베이지북이 언급이 됩니다. 자, 이제 앞으로 향후 9월은 잘 넘어가는 것 같겠고요. 10월, 11월 정도의 시기를 가늠해 볼 수 있으니까 그 베이직 부분의 포인트는 한번 좀 잘 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요일날 자, 우리나라 2분기 GDP가 결국 잠정치가 또다시 한번 나오니까요. 우리나라의 지갑이 열리는지 여러분들과 제가 지갑을 좀 열어서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또는 맛있는 걸 사먹고 사랑하는 사람과 그리고 즐겨가고 있는 벗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지 그 포인트 한번 잡아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중요한 부분이 비제조업 부분 앞에 거보다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금요일날 드디어 미국에서 실업률 관련된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저는 추석을 명절을 앞두고 금토일이 아주 바빠져야 됩니다. 바로 독일에서 갤럭시 노트3가 공개가 되고 갤럭시 기어가 노출이 되면서 베를린 가전박람회가 시작이 된다는 거 수혜주 찾기 해야 된다는 거 핵심 포인트로 다음 주 이 관련된 가전박람회 출시되는 LG와 삼성, 애플 그리고 중국향 쪽에 나오는 신제품들의 수혜주 찾기에 집중하는 한 주를 한번 보내보자 라고 주쌤이 말씀드리고 저 여기서 물러가요. 네. 아, 이거 투자자분들이 이게 뭐 잠시라도 쉴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온갖 이슈들이 다 있으니까요. 자, 이제 8월 증시 마감을 했고요. 이제 9월 증시에 대한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9월 증시의 전략,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또 김용준 멘토께서 전해드릴 겁니다. 네. 일단 그 항상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이제 초보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좋을 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좀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사실은 모든 상황들이 지수가 위쪽으로 가기에는 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장이 좀 상당히 좋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봤을 때 그럼
이거보다 더 좋아질 거냐, 앞으로 더 좋아질 거냐. 계속적으로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제는,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증시가 올라가는 상황이 아니고, 경기를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기의 흐름을 확인하지 않고는 향후 이제 그 장의 방향을 좀 잡기가 좀 어렵다라고 일단 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는 이제 8월 말은 이렇게 마감을 했지만 9월 장은 대형주 기준으로 상당히 만만치 않은 한 달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워낙 지뢰밭이 많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그 지뢰밭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또 잠깐 간과한 게 뭐냐면, 또 이제 올라가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미국 부채 한도 FOMC와의 협상, 이거 만만치 않은 내용입니다. 이거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그게 뭔데? 라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국은 이제 그 17일, 18일 날 FOMC 회의 열리죠. 거기다가 이제 독일이 이제 그 총선에 지금 진입을 하고 있죠.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면 자꾸 폭탄 맞을 일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고점권에 지금 고점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고점권에 지금 진입을 하고 있고요. 언제든지 지금 예의 주시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대형주에 대한 흐름을 좀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조금 장에 대해서 경계감을 좀 가져야 되는 한 주가 아니냐, 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9월 증시 전략을 김용준 멘토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일단 뭐 다음 주에 대한 대비를 또 해야겠죠. 다음 주 한 주간의 전략에 대해서는 김도영 멘토께서 맡아주십니다. 네, 다음 주는요, 여러분들 분명하게 앞에서 제가 잡아드렸던 이슈에 상당히 머리 아픈 경제 지표들이 많이 나오죠. 거의 대부분의 경제 자체도는 50일 기준으로 놓고 위로 가면 긍정, 밑으로 내려오면 부정 딱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김용준 멘토님께서 잘 집어주셨는데요. 저는 여기서 가장 머리 아프고 불확실성하는 것이 거의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하는데 독일의 총선의 결과, 재선임에 대한 결과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유로존에 대한. 그 포인트까지 놓고 보면요. 자, 월요일과 화요일 날 미국의 휴장에 의해서 우리나라 자유롭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현재 지금의 모습처럼 미국이 살짝 하락해서 끝나두거나 음봉으로 끝난다. 우리가 개파락 나오겠죠. 그대로 밀릴까요? 그럼 오늘 종가 왜 그렇게 작업을 했을까요? 라는 물음표를 한번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주초는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 그때 현금화 좀 챙기자. 특히 지수 관련 대형주 쪽 챙겨보자 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하지만 주 후반부에 가면서 중소형주, 여러분들이 자신 있다라고 하는 업종들, IT 소재 부품이 상당히 중요하죠. 제가 수혜주 한번 찾아보자라고 말씀드렸죠. 그쪽으로 놓고 본다라면 후반부에 가서는 주식 비중을 앞에서 챙긴 만큼은 다시 한번 채워보는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뭐 차트를 좀 보면서 다음 주 우리 증시가 뭐 높낮이가 어느 정도 상단 하단에 갇혀서 움직이게 될지 그 부분을 좀 잡아주시면은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유가증권 시장 쪽으로 한 번 더 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이때 시장이 왜 이렇게 뒷북을 때려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후에 명분을 가지면 인도와 인도네시아 핑계 댔고 그대 1조 4천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씩 하고 웃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속상하셨겠지만 뭐 여러분들과 저는 똑같은 투자자 입장이니 까요. 그런데 요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단봉이 나오고 양봉이 만들어집니다. 말씀드렸고 마찬가지였고 급락 나오는데 목숨 걸고 선물항에서 매수 잡으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강하게 양봉 나오는 위치인데요. 자, 우리는 이평선이 상당히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기준점에서 놓고 보면 이번에 월요일과 화요일의 자유로운 패턴과 오늘 종가에서 작업한 내용을 봐서는 제가 작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포지션의 구축 상태, 기관과 외국인의 싸움 위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단 자체를 보면 사람들이 좀 상상한 이상대로 1958포인트가 설정이 되는데 이 자리 부분은 지난번 고점에서 첫 시그널 자체가 하방 추세로 확정짓는 그 위치의 상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하단 밴드 자체도 여러분들이 공포를 좀 느끼실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하단 밴드는 위쪽으로 제가 자유롭게 올라갔을 때 먼저 양봉을 뽑아서 올라갔을 때 월화에서 고점을 찍게 되면 주후반부 쪽에서 왔을 때 브레이킹이 오늘 종가 부근으로 회귀한다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제조건이 하나입니다. 이 1924포인트대로 회귀를 할 때 이때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파생 싸움에서 기관들의 드라이브가 상당히 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강하지 못하면 다음 주에 시장이 대세 하락 쪽으로 한번 부러질 수도 있다는 거 분명히 말씀 좀 드리니까요.
그 부분만 체크하자. 주초는 즐겨도 된다. 하지만 주밤 가야 돼서는 조금 조심하자.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김영주 멘토께서는 다음 주에는 사실 이번 주 증시가 코스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만큼 대형주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다는 것인데, 다음 주에는 어떤 중소형주의 움직임 좀 긍정적인 쪽으로 또 상대적으로 대형주보다 보다 더 나은 모습 좀 기대봐도 될까요? 아니면 네.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일까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이제 다음 네. 주에는 중소형주 장세 시작될 거라고 일단 보이고요. 흐름상으로 얘기를 봤을 때는 먼저 이제 그 추석 전후에 우리가 항상 늘 느끼는 거지만 추석 자금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추석 때 전후에서 개별 종목들에 대한 어떤 종목들에 대한 매도 규모가 좀 상당히 커지는데 전체적으로 전형적으로 나타났던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은 추석 전일날 보통 이제 지수가 저점을 찍고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결국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대형주 기준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들은 그렇다고 치고요. 중소형주는 이제 팔만큼 다 팔았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거의 다 팔았고요. 추가적으로 남은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제 셀트리온에 대한 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얼마나 더 이어질 거냐라는 얘기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은 긍정적으로 본다. 근데 섹터별로 나눠서 본다면요. 그 중소형주의 큰 축은 두 가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이오 쪽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하나는 IT 쪽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바이오 쪽은 좀 부정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바이오 쪽은 좀 부정적으로 보셔야 되고 바이오 쪽은 매물이 좀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바이오 관련 종목들 대부분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IT 쪽은 이미 선조정 받고 다 조정 받았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IT 쪽은 중소형주 쪽에서 긍정적으로 보시고 바이오 쪽은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주 베스트업 종이라면 그럼 IT 장비 뭐 그런 쪽을 봐도 되는 걸까요? 예, 예. 저는 이제 다음 주를 IT 장비 쪽으로 보는데요. IT 장비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제 그 삼성전자의 투자가 본격적으로 집행될 겁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한 40조 정도 투자한다고 했던 부분에서 앞부분에서 이제 15조 정도 투자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30% 조금 넘게 투자를 했고요.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던 게 이제 60%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데 아마도 이건희 회장이 아프지만 않았으면은 뭐 신성장 뭐 20주기 뭐 주년 뭐 행사 때 아마 장비 발주에 대한 부분들이 공격적으로 오픈됐을 가능성이 큰데 갑자기 이제 병원에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지연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마도 이제 그거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반도체 쪽이 먼저 스타트를 껐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은 곧 이어서 나올 거다. 그래서 IT 장비주들은 대부분 조정 다 받았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에는 이쪽에 대한 기대치를 좀 높이셔도 상관이 없다. 결국은 규모 면에서는 업체당 보통 수백억 정도씩의 발주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마 중요한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김동 멘토님의 베스트 업종. 네, 앞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저는 먼저 빨리 발굴하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 속도가 빠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진통은 좀 느낄 수 있지만 그 인내 뒤에 고통 부분 속의 열매는 상당히 달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관점에서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IT 부품이 아닌 IT 부품 소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짧게 말씀을 좀 드리면요. 종목군들이 오늘부터 언급이 됐던 것이 바로 이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는 갤럭시 기어와 관련돼서 플렉서블 쪽으로 이번에 가전 수혜 쪽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언급이 됐긴 했었지만 뽑아내고 나서 윗꼬리가 많이 달렸고요. 그 다음 LMS 같은 경우 위아래 강압판 쪽으로 되면서 우상향점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아래꼬리에 달면서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자, 이 속에서 삼성전자와 상당히 붙어있는 종목도 나는데 이녹스 좀 눌림목 자체가 유지가 된다면 다음 주 중소형주 랠리 쪽에서 같이 보시는 게 종합지수가 월화 이후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종독으로 본다면 이녹스 상당히 좀 매력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IT 부품 그리고 여기에 숨어있는 소재 쪽 부품 플러스 소재 쪽에 집중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주식 비중 어떻게 실어야 될런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주초에 주식 비중을 상당히 많이 줄이셨다가 후반부에 들어와서 다시 채우면서 50대 50의 전략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도 멘토 50대 50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용준 멘토께서는? 저는 이제 대형주 쪽에 이제 매매를 좀 안 하니까요. 네. 그 중소형주 쪽에 비중을 좀 높일 때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중소형주 쪽 비중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현금 30%, 주식 70%. 제가 말씀드린 30%는 거의 이제 풀베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중소형주 쪽에 풀베팅 들어가면 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거의 풀베팅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과 지금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김도영, 김용주 멘토 두 분께서 증시에 대한 이해와 투자 전략, 또 다음 주 그리고 9월 증시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모두 함께 짜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늦은 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밤에 멘토분들의 무료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안내를 해드리죠. 매주 일요일 밤 9시, 10시, 11시에 열리고 있는데요. 먼저 9시에 나무노 멘토의 승부수를 던져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10시에는 김용준 멘토께서 준비하시는데요. 주간 전략 대공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1시 정재훈 멘토의 순서입니다. 한 주의 시작, 내일장 전략 및 종목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강연회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현장에서 만나서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요. 주식승천, 멘토 승천주를 잡아라. 남은호, 정대희 두 분 멘토의 서울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의도역에 동부증권 여의도 본사 지하 1층에서 무료네요. 예, 무료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무 부담 없이 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주식승천 남은호 멘토의 유료 강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워렌 버핏 적정 주가 이렇게 구한다라고 해서 여러분께서 또 투자하신 만큼 그 이상의 굉장히 많은 그런 투자 팁들을 또 준비를 하신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의 열화 같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막장 토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월 마무리 잘 하셨으리라 믿고 9월에 보다 산뜻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9월에 뵙겠습니다.